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연뉴스입니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80대 할머니가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이 할머니는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합의금까지 종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꽃 한 송이를 꺾었다는 이유로 판단력이 흐린 팔순의 노모에게 귀엽고 절도범 딱지를 붙이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매정함에 무척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전국 국공립대 최초로 통합해 내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를 공식 출범합니다. 경국대는 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란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통폐합 시기는 내년 3월 1일입니다. 캠퍼스는 인문, 바이오, 백신 분야 등 지역 전략 산업 위주의 안동 캠퍼스와 지역 공공 수요 기반 인재 양성 중심의 예천 캠퍼스로 운영됩니다. 2025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안동 캠퍼스 1,429명, 예천 캠퍼스 11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포항 앞바다 유전에 대비해 영일만항 2배 확장을 준비하라고 도청 간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영일만 대교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북도 청사를 기존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청사 위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더 추가되는 외청 등은 균형발전 관점에서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또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을 꾸리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통합 추진단은 1국 2과 15명 규모로 구성됩니다. 추진단은 특혜통합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경북 북부 지역 등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구 달서구가 근린공원 6곳, 어린이공원 21곳, 수변공원 1곳 등 모두 28개 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피해를 막아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고 금주문화 확산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공식 지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6월 12일 수요일 영남일보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